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더배운 공무원 구호 교수 이진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16강이 되겠습니다. 16강. 자, 저희 교재는 86쪽 국어 통사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사론. 자, 우선 문장에서부터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선 내용으로 잠깐 네, 먼저 간단하게 86쪽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주어 서술어가. 자, 전체 우리가 이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를 한번 봤었을 때, 네, 우선 무엇이 어찌하다라는 문장이 있고, 무엇이 어찌하다. 그 다음에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떠하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무엇이다라는 문장 구조가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네, 문장을 견문장과 혼문장으로 나눴을 때, 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될수 있는 혼문장의 구조가 되는 것이겠죠. 자, 우선 무엇이 어찌하다라는 구조는 네, 바로 동사가 되겠죠. 동사. 어떠하다라는 것은 네,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네, 마지막은 무엇은 체언이 되겠고, 체언 플러스 이다는 우리가 예전에 학습을 했던 서술격 조사, 네, 이다가 되겠습니다. 이다. 자,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다, 이고, 이니라고 해서 얘는 활용이 되는 거죠. 활용이 되기 때문에 불변화가 아니라 가변화가 되겠습니다. 가변화. 자, 그러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네, 마지막 서술어 부분에 위치를 하는 네, 이 서술어 부분에 위치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용언이니까 당연히 이쪽들도 다 네, 가변어가 되겠죠. 가변어. 자, 그래서 가변어에 해당하는 이세 가지가 네, 여기 세 가지가 모두 서술어 자리에 위치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선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 네, 거기 나오고 있는 예들은 여러분들이 적용만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의 기억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어절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가 되겠습니다. 띄어쓰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니은 구라고 나타나고 있죠. 네, 구가 나타나고 있는데, 마지막에 밑줄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저 코스모스 가라고 해서, 네, 여기. 저 코스모스 가라고 해서 여기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는 크게 두 가지, 네. 말 그대로 주어부가 되겠고, 오른쪽은 서술부가 되겠습니다. 서술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의 절을 보게 되면은, 선생님은 영희가 모범생임을 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은 네, 안다가 되겠죠. 안다. 자, 그 다음에 영희가 모범생임을.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 전체 주어와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안다. 영희는 모범생이다라는 또 주어 서술어가 안에 안겨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체 문장으로 봤었을 때 주어와 서술어와 그다음에 여기 목적격 조사 을이 들어가고 있겠죠. 을. 자, 그래서 전체 문장으로 보았을 때는 네, 이것이 바로 목적어의 위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목적어의 위치에 영희는 모범생이다라고 해서 때 네, 역시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바로 마지막 동그라미 디귿에 나오고 있는 절이 되겠죠. 절. 자, 요 절은 네, 저희 뒤에 견문장에서 네, 그 견문장 중에 이제 아는 문장이라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쪽 다음 장으로 가게 되면은 문장 성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장 성분. 자, 우선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며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주 성분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주 성분. 문장의 주 성분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우선 문장의 주 성분은 당연히 주어가 들어가겠죠. 주어.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국어의 기본 문장은 주어, 목적어, 그다음에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서술어.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구조가 있고 두 번째는 주어, 보어, 서술어의 구조가 있습니다. 주어, 보어, 서술어의 구조. 자, 보게 되면은 그러면 전체 주 성분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네 개.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지금 문장 주 성분으로 하게 되면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네 개가 주 성분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에 나오고 있는 예를 들어서 네, 관형어라든지 그다음에 부사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부속 성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기가 주 성분, 부속 성분이 되겠습니다. 부속 성분. 자, 그런데 이제 주어, 보어, 서술어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네, 되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합시다. 마지막 서술어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 서술어에 되다. 그다음에 아니다가 있습니다.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조사 이가가 있는데 이가 이때 이가가 붙으면은 요것이 복격 조사가 붙게 되면서 보어가 성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보어가 당연히 물 뒤에 붙는 이는 주격 조사가 붙어서 물은 주어가 되는 것이겠죠. 주어 또는 나는 학생이 아니다 역시 마찬가지 주어 학 그 다음에 학생이 같은 경우에는 네, 보어가 되겠고 아니다는 서술어의 위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서술어 부분에 되다 아니다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어는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예컨대 뭐 되었구나라든지 네, 다른 뭐 시제라든지 다른 이제 종결 어미들을 취한다 하더라도 기본형이 되다가 성립이 되면은 네, 앞에 나오는 이 가는 보어로 간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주어, 보어, 서술어 부분은 견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서술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술절과 네, 상당히 좀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 보어, 서술어에 해당하는 문장 구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가 주 성분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관형어라든지 부사어 이런 부분들이 바로 부속 성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특히 보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어. 여러분들 그리고 한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기본적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구조 요것이 또는 주어, 보어, 서술어의 구조. 자, 요런 문장을 우리는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 들어간다 그래서 네, 혼문장이 되겠죠. 혼문장. 혼문장이 되겠습니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본격적으로 주 성분의 첫 번째 주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자, 주어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고 있는 구나철의 이가 또는 깨서 또는 에서가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런 주격조사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잘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격조사 암기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사는 네, 생략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장 안에서 조사는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조사가 들어갈지 특히 주어 부분이라든지 목적어 부분이라든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 학교 간다. 원래는 나는 학교를 간다라고 했었을 때, 네, 이때 나 부분에는 네, 주어의 위치를 이제 하기 위치가 이제 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의 위치가 오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랬을 때 조사가 생략되었을 때 주어 부분에는 어떤 조사가 생략이 되었는지 또는 목적어 부분에는 어떤 조사가 생략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네, 문장을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네, 그 문장의 주어에 대한 실현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네, 뭐 철수가 공부를 한다, 영희가 공부를 한다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철수와 영희 같은 경우에는 체언이 되겠죠. 네, 고유명사가 되겠습니다. 즉 명사 플러스 이가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명사 플러스 이가에 해당하는 형태가 가장 기본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는 네, 높임 명사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라든지 어머니라든지 네, 이런 명사가 들어갔었을 때 그 뒤에는 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에 해당하는 부모 높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격조사가 높아져서 네, 가가 아니라 아버지 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또는 어머니께서라는 이 께서에 해당하는 네, 높임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우리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시련에서 께서를 제외하고 에서라는 것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때 에서 같은 경우에는 네, 앞쪽이 단체 명사가 되는 것이겠죠. 단체 명사.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 평가원에서라고 했었을 때, 네, 교육평가원에서 같은 경우에 주어가 되는데, 이때 에서는 앞부분에 단체 명사가 와서 에서라는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게 되면은, 네, 거기 서술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지금 실현 부분에서 1번 동사라든지 2번 형용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네, 다 보시면 이해가 가겠죠.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 그 중간 부분에 동그라미 3번을 보게 되면은 토끼는 지금 앞발이 짧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네, 요거는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당한 예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는 여기죠. 체험 플러스 서술격조사 이다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학생이다. 자, 나는 학생이다 라고 했었을 때, 네, 여기 학생은 체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다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게 되면서 그렇게 네, 서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본용운 플러스 보조용운도 역시 마찬가지 서술의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자, 집에 가다와 버리다, 네, 그런 내용들이 합쳐져서 본용운 또는 보조용운으로 구성이 되면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은 네, 명사형으로도 네, 이렇게 종결을 가질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8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8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우선 괄호 2번에 서술어의 선택 제약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선 울다와 웃다가 있습니다. 울다와 웃다라는 이 서술어는 앞쪽에 네, 반드시 유정 명사, 네, 살아있는 생물체가 되겠죠. 뭐 사람도 그렇고 또는 뭐 동물도 그렇고 살아있는 생명체, 즉 유정 명사를 요구하는 네,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경하다라든지 또는 공경하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높임 명사 또는 인성 명사를 요구한다라는 것으로서, 영희는 존경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부분에 네, 선생님이 되겠죠. 높임 명사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괄호 5번으로 가게 되면은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술어의 자릿수. 여러분들 이 서술어의 자릿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피다라는 문장이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피다. 피다라는 이 서술어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네, 그냥 꽃이라는 주어만 들어가면 되겠죠. 주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술어 피다라는 네, 내용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서술어가 있다 했었을 때 앞쪽이 뭐만 들어가면 되느냐? 네, 주어만 들어가면 되겠죠. 주어, 꽃이 피다. 피다라는 서술어는 주어만 들어가도 문장을 구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이 피다는 한자리 서술어가 되겠죠. 한자리 서술어. 자, 그 다음에 네, 만나다가 있다라고 합시다. 만나다. 자, 만나다라는 서술어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는 이제 앞쪽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누가 누구를 만나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누가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되는 것이고, 누구르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목적어. 어디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나다가 되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다? 네,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이 만나다는 주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니까 바로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다가 있습니다. 주다. 주다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네, 여기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해서 네, 여기 주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은 부사어가 되겠죠. 부사어. 그 다음에 무엇을 해당하는 것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목적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우선 주다라는 지금 이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세 개. 세 자리 서술어를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부사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사어. 문장 안은 저희 아까 여기 혼문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주어, 목적어, 네, 서술어만 들어가면 되는데, 때에 따라서 이 문장에서 네, 이런 필수적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필수적인 부사어. 자, 그래서 이런 세 자리 서술어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관용어라든지 부사어는 네, 몇 번이 들어가도 주어 서술어 한 번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땡입니다. 혼문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 둘, 세 자리 서술어가 있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우선 요 세 자리 서술어 요거 꼭 기억을 잘해 두도록 하시고 이 공부에 대한 학습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시느냐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서술어 있죠. 이 서술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앞쪽에 어떤 성분들이 오게 되는지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형태들이 온다라는 것으로서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술어의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 네, 요 세 자리 서술어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간다라고 했었을 때 네, 시험 대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두 자리 서술어 있죠. 두 자리 서술어에 대해서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여기서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어 플러스 보어, 네, 주어 보어 서술어가 되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되다 아니다라는 문장 있죠. 이 되다 아니다라는 문장은 네, 앞에 주어와 보어가 위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혼문장 중에서도 되다 아니다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위치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보어를 네, 문장 안에서 반드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네, 두 자리 서술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지금 보다라는 것이 있는데 누가 무엇을 보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사랑한다가 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한다가 되는데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 명만 사랑을 해야지 뭐 여러 사람이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물론 대상이 뭐 가족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빠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고 뭐 형도 동생도 누나도 뭐 여동생 남동생 다 될 수가 있는 것이겠지만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남녀 사이라고 했었을 때 그냥 하나의 대상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사랑하다라는 것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두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나오고 있는 것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보호에 해당하는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 두 자리 서술어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세 자리 서술어 네, 첫 번째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되겠네요. 주다가 되겠네요. 주다. 자 그 다음에 네, 마지막 다음 장에 네, 89쪽에 마지막 예를 보게 되면은 삼다가 보이네요. 삼다. 삼다는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삼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무엇으로 해당하는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고 있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잘해 두도록 하시면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 자, 여러분들 이 목적으로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이 목적어는 을르리라는 목적격 조사에 의해서 보통 실현이 되고 있는데 이 목적어가 단순하게 철수가 학교를 간다처럼 학교라는 하나의 체험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선생님은 안다. 영희가 모범생임을 이런 형식으로 해서 영희가 모범생이다라는 네, 절을 요구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단순하게 하나의 명사만 앞에 뒤에 그러니까 학교 플러스 목적격 조사 을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라든지 절이라든지 좀 더 확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네, 거기 교재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우선 현재 쉽겠죠. 목적격 조사가 뭐 생략이 된다라든지 또는 목적어의 생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략되더라도 네, 그 자리에 을르리라든지 또는 목적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목적으로 간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네, 보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게 되면은 관용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관용어는 제가 일전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이 관용어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가 관용어 안에 포함이 되고 두 번째는 용언의 어간 기억하십니까? 동사 형용사 구분 없이 용언의 어간 저희가 아까 예쁜 그 전 강좌였죠. 전 15강에서 예쁜 옷이라고 했었을 때 예쁜은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 플러스 니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언의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전성 어미 네, 이렇게 사용이 되더라도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관용어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은 체험 플러스 관용격 조사의
관용격 조사는 의 하나가 있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크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관용어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관용어는 뒤에 반드시 띄어쓰기가 되고 주로 체언 중에서 네 명사를 수식해줍니다. 명사. 저희가 띄어쓰기 문제로 들어갔었을 때 띄어쓰기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틀리는 부분이 앞부분이 관용어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은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네, 이 관용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몰랐을 때 네, 그랬을 때는 뒤에 띄어쓰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겨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관용어라는 것이 네,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사어로 가게 되면은 동그라미 1번에 성분 부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니은의 실현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사가 그대로 부사가 되는 것이 기본이지만은 체언의 부사격 조사라고 해서 에에서 그 다음에 에게 그 다음에 으로라든지 아까 저희가 마지막에 그 세 자리 서술어에서 삼다가 있죠. 무엇이 무엇을 무엇으로 삼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아까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역시 으로라는 조사가 붙으면서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현의 세 번째인가 두 번째 세 번째 줄로 가게 되면은 용언의 부사형 어미라고 해서 용언에다가 네,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 부사어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케 아까 그 꽃이 아름답게 핀다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꽃이 아름답게 핀다라는 문장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아름답다에 개가 붙겠죠. 네. 요렇게 부사어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형용사 플러스 네. 나오고 있는 부사형 어미. 그래서 아름답게도 부사어가 되는 것이겠죠. 또는 뭐 아름답도록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부사어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네, 필수적 부사어는 저희가 아까 네, 조금 계속해서 살펴봤는 내용들이 되겠고 91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91쪽 네, 거기 가를 보게 되면은 수의적인 부사어라고 해서 뭐 파생 부사어라든지 아니면은 순수 부사라고 해서 순수 부사는 그냥 말 그대로 형태 변화가 없고 이 자체가 부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나에서는 네, 필수적 부사어는 저희가 좀 네, 한번 살펴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들 좀 중요하니까 기억을 좀 잘해 두셔야 됩니다. 우선 기억을 보게 되면은 그 보조사 너무 플러스 도라든지 부사는 원래 조사가 결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은 하지만은 보조사는 취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는 비교적 네, 취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디귿 그다음에 리을 부분에 좀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디귿 부분을 보게 되면은 부사어가 다른 부사어 또는 관용어를 한정할 때 자리 바꿈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리을 부분에서는 부정부사, 부정부사라는 것은 암부정문이 있고 못부정문이 있는데 네, 둘 다 이제 네, 부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리 바꿈을 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리 바꿈.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서는 기역과 디귿과 리을 부분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서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92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암부정문과 못부정문이 나타나고 있겠죠. 암부정문과 못부정문. 자, 우선 거기 1번의 갈래를 보게 되면은 이 부정문이라는 것은 긴 부정문과 그 다음에 짧은 부정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긴 부정문이라는 것은 뭐뭐지 아니하다, 뭐뭐지 못하다라는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짧은 암부정문, 못부정문은 그냥 단순하게 안하다. 그러니까 안, 못 요것들만 사용을 해서 네,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암부정문이라든지 못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암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되겠죠. 의지 부정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너 학교 갔어 안 갔어? 라고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었을 때 학교를 안 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갈 수 있는데 뭐 안 갈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학교를 예를 들어서 못 가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네, 이것은 의지가 아니라 능력이 되는 것이겠죠. 능력. 그러니까 오늘은 학교를 내가 못 그러니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술을 안 마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뭐가 되겠습니까? 네,
마실 수 있는데 안 마시는 의지부정이 되는 것이고 술을 못 마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애초에 술을 마셔보더라도 나한테 안 받는 거죠. 안 받는 게 때문에 네, 이 사람은 술을 네, 잘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먹고 싶어도 힘든 사람 또는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네, 아직까지 술을 마시지 못한 사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못 부정문에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네, 우선은 아니라는 것은 의지부정 못이라는 것은 네, 능력 부정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쪽에 사동과 피동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사동과 피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 파생적인 사동이 있고 통사적인 사동이 있습니다. 이 사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키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피동 같은 경우에는 네, 당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파생적 피동이라든지 파생적 사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전미사에 의해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파생적 사동을 보게 되면은 이, 히, 리, 기, 우구축까지 들어가고 있겠죠. 뒤쪽에 파생 피동이 나오고 있는데 피동은 이, 히, 리, 기 네 개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동은 이, 히, 리, 기 네 개의 전미사가 들어가겠고 사동 전미사는 여기다가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된다라고 해서 우구축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파생적 사동을 보게 되면은 기본형 먹다에다가 먹이다가 들어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입다에다가 입히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낮다에다가 낮추다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전미사는 이, 히, 추가 되는 것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네, 가게 되면은 파생적 피동문이 94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히리기 해서 그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다시 93쪽을 보시게 되면은 통사적인 사동이 나오고 있는데 통사적인 사동이라는 것은 뭐뭐게 하다라든지 또는 뭐뭐 시키다라든지 네,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니은 부분을 보게 되면은 네, 넓히게 하다가 되겠죠. 넓히게 하다. 그래서 보조적인 연결음이 게에다가 네, 이렇게 하다라는 구성으로서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동 94쪽에는 능동과 피동 실현 방법에 대해서 네, 그렇게 이히리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95쪽에 나오고 있는 통사적인 피동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통사적인 피동도 역시 마찬가지 뭐뭐어지다라든지 네, 뭐뭐게 되다라든지 네, 이런 그 통사적인 어떤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동문의 특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동그라미 2번 부분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네,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은 문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문장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 뒤에다가 네, 장 요거 하나 메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성분. 자, 여기까지 네, 피동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형태론으로 들어가게 돼 저기 통사론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 통사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전체 이제 문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는 것이겠죠. 문장과 관련된 저희가 지금 주 성분이라든지 또는 문장의 부속 성분이라든지 또는 서술어의 자릿수라든지 네,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내용들과 부정문 그리고 피동 사동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네, 한번 살펴봤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문장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네, 느끼긴 합니다. 분명. 근데 이제 그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 네, 견문장 부분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이번 시간에 혼문장 있죠. 이런 혼문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 견문장 부분으로 들어갔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견문장으로 네, 좀 잘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네, 여기 피동 사동까지 네, 우선 정리를 했고 다음 네, 16강에서 네, 그 뒤에 네, 17강이 되겠죠. 그 다음 강좌에서 네, 한번 나머지 문장론에 대해서 한번 통사로 네, 다 한번 진도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학습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